뺏기지 말자! 뺏기지 말자! 어, 뺏기지 말자! 네네. 뺏어 먹자! 멸치는 뺏어 먹자. 네! 어, 강력하다. 아, 우리 저 이영복 셰프는 호랑이네요. 어? 네. 느낌 있어. 이제 그 주방에서 예. 아, 좀 싸놓고 젊었을 때 이제 조금 한 성깔 했다고 그래서 아, 네. 어, 주방에서는 아, 또 지금은 이제 축소판 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지금 네, 뭐 아주 네. 저 집에서도 사뿐사뿐 끌어내고 다니면 혼나시거든요. 발꿈치 들고 다니고 박잡해 사시거든요. 고양이에요 완전히. 아. 근데 실제로 고양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제 전에 살던 집도 이사 가야 되는데 제가 길고양이들을 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와서 야 이거 이사 가면 또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예. 다 쫓아버리면 어떡하나 아. 막 그래서 굉장히 걱정돼서 캣맘을 구해서 캣맘을 어, 세입자로 들여놨더니 어머, 지금 어머. 너무 잘 돌봐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와, 오, 이거는 네. 진짜 사랑이다. 동물 사랑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너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225만 명. 와.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넘는 이사비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제 특기가 다른 사람 얼굴을 흉내내는 그런 커버 메이크업을 맞아요. 잘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동물 분장을 사실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작가님이 그렇게까지는 좀 아~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리셔가지고 제가 눈화장 쪽이랑 예, 예. 이런 포인트만 좀 앵무새스럽게. 아, 오. 우와, 예쁘다. 네. 그러니까. 예. 앵무새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격인 예.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네. 어, 또 누가 있어요? 아, 출연자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 어? 오늘 드디어, 진짜 잘 나오셨어요. 드디어 제작비가 올랐군요. 아, 잘 되나 봐, 이프로. 어떤 선물이죠? 어떤 선물이냐면. 아, 귀여워. 부엉이 인형 드립니다. 아, 오, 오, 난 좋아. 난 좋아. 진짜 나 아들 갖다 주고 인형을 하나씩 드립니다. 네. 이 친구 이름이 지붕이에요. 지붕이. 예. 지식 부엉이. 지식 부엉이. 똑똑한 부엉입니다. 오, 갖고 싶다. 저희가 캐릭터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선물도 생겼으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박수로.